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한테 좀뭐 공유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 의견을 듣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또 느닷없이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. 오늘 제가 얘기할 거는 제가 좀 이렇게 걱정하거나 우려되는 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네요. 자, 제가 그 제1차 접종을 받았어요. 파이자를 받았는데 받고 나서 뭐 특이한 증상이나 뭐 그런 거는 별로 없었어요. 말하자면 맞고 나서 뭐 왼쪽 팔이 좀 따끔했고 그 다음 날은 뭐 이상 증세나 뭐 다른 증세 뭐 열이 나거나 뭐 그런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나갔고 이제 3주 후에 다시 그 2차 접종을 받으러 이제 오라고 했는데 제가 2차 접종 받으러 갈때그 전에 이제 문제집이 있더라고요. 뭐 백신 받고 나서 뭐 이런 증세가 있었나 뭐 열이 있었나 아니면 뭐 어지럽거나 아니면 뭐 열이 나거나 이런저런 증상을 이렇게 딱써 있었는데 제가 그때 좀 현기증 머리가 이제 가끔 가다가 좀 어지럽고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. 그래서 이제 저희 약국에서 현지 CVS 약국에서 그러면 좀 주치의사랑 좀 확인하고 뭐 1차 접종 후 3주에서 6주 기간에 그때 다시 이제 예약을 해서 2차 접종을 받으러 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랬는데 지금이 이제 6주가 거진 이제 다 오고 있어요. 있는데 이제 제가 우려하는 거는 뭐냐면 백신 접종 후 일주일 지나서 현재까지 제가 이렇게 불면증이 왔어요. 그것도 이제 좀 심하게 말하자면 이제 밤마다 12시 한 12시 깨고 1시에 깨고 2시에 깨고 3시에 깨고 그런 불면증이 있는데 제가 백신 맞기 전에는 제 의사랑 그 상담을 했을 때는 제가 요가로 열심히 하고 뭐 다른 증세나 뭐 그런 병적인 그런 것도 별로 없었고 면역력도 되게 강하고 불면증도 없었고 제가 뭐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그러기 때문에 뭐좀 건강한 생활을 좀 많이 하고 전혀 뭐 두통 그렇게 심한 거 그렇게 별로 없었어요. 그런데 지금 1차 맞고 나서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뭐 현기증이 난다든가 요가를 좀 하는데 뭐 숨이 좀 가빠 이제 숨이 좀 차든가 아니면 어떤 때는 가슴이 이제 심장이 두근두근두근 하는 그게 좀 빨리 뛰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근데 지금까지 제일 심각한 거는 불면증입니다. 그래서 이제 제 주치의사가 이제 아무래도 좀더 봐서 이거 입찰을 맞아야 될 거냐 안 맞아야 될 거냐 거기에서 좀 이제 답안이 나올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뭐 3주, 6주 안에 꼭 맞아라 그런 게 있는데 아무래도 저는 그 주치의사랑 좀 상의해서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차를 맞는 것도 괜찮은지 그거를 확인해서 아니면 더 갑자기 심각하면 모르잖아요. 그런 상황인데 후유증도 뭐 여러 가지 후유증이 많다고 들었어요. 일단은 제 주치의사는 제 후유증을 들어서 아무래도 이것도 한 어느 쪽에 후유증인 것 같다 하면서 아무래도 그 CDC에 거기 후유증 그 거기에다가 올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항상 제 친한 친구가 있어요. 여기 미국 현지인인데 제 친구가 치과 의사고 또 이제 친한 이제 우리 삼총사라 그래서 여자친구가 한 분은 치과 의사고 또한 분은 그 정신과 의사입니다.
그런데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에서 이렇게 저녁을 먹고 그랬거든요. 그런데 이제 엊그저께 그 치과 의사 친구가 그 친구는 백신 맞은 지 5개월 전에 맞았어요. 맞았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저번 주부터 몸이 되게 안 좋은 거예요. 살도 엄청 빠지고. 그래서 아,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현기증이 되게 심하게 와서 병원에 가봤더니 빈혈 증세가 심하더라. 그래서 아, 혹시 무슨 뭐 철분 뭐 비타민 뭐 디피션시라 그래요. 뭐 뭔가 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닌가 하고 피 검사하고 이의 검사도 해봤는데 아무 그쪽이 아닌 거예요. 그래서 그 의사가 제 친구 보고 그러면 전문적인 그 혈액 검사 있죠? 헤마톨로지스트라 그래요. 가서 혈액이랑 CT 스캔 그런 걸다 받아봐야 되겠다 해서 지금 친구가 엄청 지금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스트레스가 너무 쌓였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뭐 위, 뭐 장염도 생기고 뭐 이런저런 뭐 일이 많아요. 그래서 되게 디프레스하고 있는데 친구도 저랑 똑같이 뭐 되게 건강한 애고 뭐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꾸준히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 애인데 전혀 이런 증세, 빈혈 증세도 없었던 친구인데 갑자기 이렇게 오기 때문에 좀 되게 좀 걱정하고 우려가 있는데 저는 이런 모습을 다 이제 듣고 보니까 되게 우려가 되는 거예요. 아니, 2차 맞는 것도 되게 이제 걱정이 되고, 그래서 아, 이 차를 꼭 맞아야 되냐? 아니면 저는 이제 1월 달쯤에 어차피 코로나 한번 걸렸었어요. 그래서 몸에 항체는 있을 것 같은데 걸린 사람도 자연적으로 제 몸에서 이렇게 항체가 생겨서 이렇게 생긴 건데 아니 이제 1차 맞고도 저를 이렇게 뭐 어지러움증 그리고 숨이 좀 가쁘고 숨차고 뭐 불면증 이런 증세가 이제 왔는데. 아, 제가 이 차를 꼭 맞아야 되는지 되게 우려가 되는 거예요. 혹시 이차 맞아가지고 더 이게 좀 악화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도 있고, 뭐 무섭고 그런 게 아니라, 좀 우려스러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, 제 지인 친구들 여기에는, trust your gut. 아, 그러니까 만약에, 맞아서 모르잖아요, 이런 거는. 그래서 제가 좀 되게 답답한 상태예요, 지금. 그래서 6주 안에는 맞아야 되는데 이게 6주 지나서 좀 몸이 좋아질 때 그때 맞아도 되는 건가? 아니면 뭐 그런 꼭 시기에 안에서 맞춰야 되는 건가?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신지 한번 그 댓글을 달아주셨으면 되게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은 뭐 그다지 뭐 즐겁고 행복하고 뭐 그런 썰이 아니지만 저 나름대로 이렇게 좀 우려되는 이렇게 면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고 그래 그런 바람에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뭐 다른 분도 어떤 후유증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같이 좀 공유해서 아 제가 이거 지금 2차 접종을 맞아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지금 되게 우려스럽네요.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좋은 날 보내시고 그리고 감사드립니다. 네, 그럼 이만하겠습니다.